이제 아피드의 움직임과 그리고 이 무당벌레의 움직임까지 다 설정을 했죠. 설정을 했으니까 무당벌레가 아피드를 잡아먹었을 때 서로 부딪히는 경우죠.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에너지 값이 일단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아피드는 먹혔으니까 사라지고 또 새로운 곳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프로시저로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it appeared로 하고, 즉 이제 it appeared는 이제 서로 만났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디버그입니다. 맨 레이디버그가 클라이드 위디 아들 뭔가라고 부딪힌 거죠, 그죠? 뭔가 부딪혔을 때 이 it appeared를 호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부딪힌 것이, 그러니까 레이디버그가 부딪히는 것이 굳이 뭐 아피드하고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랑 뭐 부딪힐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엔더를 넣어서 첫째 이퀄 부딪힌 것이 아피데이다. 이퀄 기호죠. 이퀄 들어가서 부딪힌 것, 그래서 get other 하면 되겠죠. 부딪힌 것 일단 부딪혔습니다. 클라이디 더 위디 무엇과 부딪혔단 말이죠. When ladybug collided with it, ladybug가 뭔가와 부딪혔을 때 그 뭔가가 이게 아피드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중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피드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이걸 집어넣을까요? 이걸 해서 이게 true false밖에 없네요. 따라서 true false 말고 다른 거 아피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피드가 어디 있나요? 없네요. 아, 밑에 있군요. 한참 밑에 있었습니다. 아피드에다 요거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부딪힌 것이 아피드이고, 그리고 아피드가 현재 비지블한 상태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피드가 마찬가지로 equal 이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피드가 비지블. 아피드에서 보면은 아피드 비지블 이거 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 이것도 빼고 요것만 그냥 통째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냥 아피드가 비지블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이제 it appeared 얘를 불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서 call it appeared 불러들입니다. 그럼 it appeared에다가 이제 동작할 것을 우리가 적어줘야겠죠. 어떤 첫째 일단 에너지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에너지 있으니 상태가 글로벌 베리어블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를 기존의 글로벌 에너지에다가 한 50 정도 더 추가시키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 에너지 이거 가져야겠죠.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더하기 50. 그죠? 한50 정도 추가해주고, 그런 다음에 아피드는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피드 비지블 상태를 non-visible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아니죠. 여기 있군요. 비지벌 상태를 펄스로 바꿔준 거죠. 로직에서 펄스 바꿔줍니다. 공간을 좀 늘릴까요?
그리고 아피드 이너벌드 상태도 펄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너벌드 펄스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제 아피드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에너지는 50만큼 추가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알피드를 뭔가 좀 위치를 좀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피드 콜, 알피드 알피드 무브 투, 요걸 하면 되겠군요. 콜 알피드 무브 투 X 좌표를 마찬가지 이것도 랜덤으로 해야 되겠죠. 위치를 랜덤 가져와서 여기 있군요. 랜덤을 가져오는데 랜덤은 위치를 제로에서부터 이전에 했던 거 몰 메시아와 똑같은 거죠, 그죠? 캔버스의 너비 마이너스 아피드의 너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캔버스 필드 캔버스의 너비 위드스가 어디 있나요? 뭐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고쳐주죠. 여기다가 얘는 지워버리고 이게 아니죠. 엉뚱한 걸 했네. 2 이것도 수식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수식을 넣어줘야 되니까 일단 이건 빼내고 메스에서 마이너스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캔버스의 너비 캔버스 에 위드스 필드 캠퍼스의 이게 왜 안 들어가죠? 이게 아닌가 보군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자, 캔버스의 너비가 있나요? 라인 위드스가 있고 필드 캠퍼스 뭐 비슷한 건 있네요. 이걸 해서 이걸 위드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에다가 아퀴드의 너비, 그렇죠? 아퀴드의 너비도 뭐 별로 마땅한 게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위드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 Y도 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Y도 랜덤해서 필드의 헤이트죠. 이번에는 높이 마이너스 아이피드의 헤이트 해주면은 이러한 랜덤한 장소 X와 Y 좌표를 골라서 그쪽으로 옮겨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이제 it appeared라고 하는 프로시저입니다. 이 프로시저를 언제 불러들이느냐 하니까 레이디버그가 뭔가와 부딪혔는데 그 뭔가가 appeared이고 그리고 appeared가 비지블한 상태인 경우 활성 상태란 말이죠. 그렇지 활성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뭐 부딪히더라도 이런 것이 호출되지 않죠.